오늘의 놓치지 않을 거야는 천일 여화 일곱 번째로 어부 이야기 그리스인 왕과 의원 두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주만 지방에 그리스 출신의 왕이 심한 나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고치기 위해 아는 치료법을 모두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슨 처방을 내려야 할지 몰라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의학에 능통한 두반이라는 의원이 왕이 사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두반은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아랍어, 라틴어, 시리아어, 헤브라이어 등으로 쓰인 각종 의서에 통달한 사람으로 철학의 조예가 깊었으며 약초와 약품의 효과들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왕이 병에 걸려 있으며 의원들이 모두 두 손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자 그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입궐하여 왕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모든 의원들이 폐하의 나병을 치료하는데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폐하께 봉사하는 영광을 제게 허락해 주신다면 약속드리거니와 탕약이나 외용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폐하를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은 그의 제의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지. 그대가 과연 의학에 능통한 자여서 그 말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내 약속하거니와 그대와 그대의 자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또한 그대에게 갖가지 선물을 줄 것은 물론 그대를 가장 아끼는 총신으로 삼겠다. 그래, 그대는 정말로 탄약이나 연고를 쓰지 않고도 내 나병을 없앨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폐하,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거처에 돌아온 두반은 폴로 경기를 할 때 쓰는 긴 클럽을 하나 만들고 자루 부분에 구멍을 파서 그 속에 어떤 약품을 집어넣었고 공도 하나 만들어 다음 날 다시 입골의 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이 대목에서 시에하자드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는데 의원 두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샤리아는 그날도 왕비를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12번째 밤 12번째 밤도 벌써 많이 지나갔을 때 기나르자드가 잠에서 깨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시에하자드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의원 두반은 왕에게 말에 올라 폴로 경기를 하는 곳으로 갈 것을 부탁했고 폴로 경기장에 이르자 의원은 준비해 놓은 나무 클럽을 왕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자, 폐하, 이 클럽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공을 땅에다 놓고 이렇게 치면서 운동을 하십시오. 폐하의 손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제가 클럽 자루 속에다 넣어둔 약이 손의 열기로 데워져 폐하의 온몸에 스며들 것입니다. 땀이 나면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땀이 났다는 것은 약이 효력을 발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궁에 들어가시는 즉시 목욕을 하십시오. 온몸을 깨끗이 씻고 문지르십시오. 그러고 나서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는 병이 깨끗이 나아 있을 겁니다. 왕은 클럽을 들고 공을 따라다니며 말을 달렸는데 그가 공을 치면 함께 경기를 하는 장교들이 쳐서 되돌려 보내주었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오래 계속되어 왕의 손과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의원이 말한 대로 클럽 자루에 든 치료제가 효력을 발했던 것으로 왕은 경기를 멈추고 궁으로 돌아가 욕실에서 의원의 처방대로 정확히 행하자 몸이 한결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맛보았는데 나병이 거짓말처럼 치료된 것으로 몸 전체는 한 번도 이 병에 걸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왕은 옷을 입고 어전에 들어 옥좌에 앉았고 새 치료법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몰려온 신하들에게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었으며 신하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의원 두반이 어전에 들어온 것을 본 왕은 그를 불러 자기 옆에 앉도록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공식적으로 크게 치하를 했으며 큰 잔치를 열고 의원을 옆에 앉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마친 시에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추는데 왕비가 남은 부분은 훨씬 더 좋다고 하자 술탄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 매우 흡족해진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3번째 밤 다음 밤이 끝나갈 즈음 기나르자드는 다시 왕비에게 말했고 시에라자드는 술탄이 허락하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스인 왕은 의원 두반을 옆에 앉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는데 물러갈 때가 되자
두반에게 중신들이 왕을 아련할 때 입는 것과 같은 호사스러운 장포를 입혔습니다. 또한 2000세갱을 하사했고 다음 날과 그 이후의 날들에도 왕은 계속 두반을 불러 성대히 대접했는데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매일 새로운 선물들과 혜택들을 듬뿍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대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욕심과 시기로 가득했을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두반을 보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에 가려 자신의 존재가 묻히자 원통함은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의원을 파멸시키기로 마음먹은 그는 왕을 찾아가 중대한 반언을 올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폐하, 일국의 군주께서 아직 그 충성심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자를 그토록 신임하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의원 두반에게 온갖 선물과 혜택을 내려주시고 또 날마다 극진히 대접하고 계십니다. 하오나 폐하께서는 이자가 폐하를 암살하려는 목적으로 궁에 잠입한 배신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자 왕이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하다니 대체 누구에게 들은 말이오? 경은 지금 말하는 상대가 나이며 나로서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폐하, 대재상은 계속했어. 저는 지금 제가 얻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를 신임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없이 위험한 일입니다. 폐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하거니와 의원 두반이 그의 고국 그리스 구석을 떠나 폐하의 궁정에 들어온 목적은 오직 하나, 제가 말한 그 끔찍한 음모를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왕에게 대재상은 자기가 얻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며 더 이상 그를 신임하지 말라고 하지만 왕은 대재상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그에게 매달 5000세캥씩 평생 연금을 지급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 심지어 나라의 반을 떼어준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재상에게 신드바드 왕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해 그의 재상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내 확신하거니와 지금 경이 배신자, 역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극히 어질고도 뛰어난 인물이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총애하는 사람이기도 하오. 경은 그가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여, 아니 어떤 기적을 발휘하여 내 병을 치료했는지 알고나 있는 것이오. 만일 그가 내 목숨을 노렸다면 왜 나를 구해주었겠소? 병에 걸린 채로 그냥 놔두었다면 나는 저절로 죽었을 것 아니오. 나는 이미 거의 죽은 상태 아니었소. 그러니 내 속에 부당한 의심을 불어넣을 생각 일랑 마시오. 아니, 당신 말을 듣기는커녕 오늘부터 당장 이 위대한 인물에게 매달 5000세캥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소.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재산, 심지어는 내 나라의 반을 떼어준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을 것이오. 나는 경이 왜 이러는지 알고 있소. 그의 미덕이 당신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거요. 하지만 내가 부당한 모함에 넘어가리라고는 생각지 마오. 이런 상황에 처하니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는구먼. 신드바드 왕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해 그의 재상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 말이오. 시에라자드가 날이 밝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자 디나르자드는 대재상의 모함을 단호하게 물리친 그리스인 왕이 너무나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비는 오늘 이 왕의 단호함을 칭송하지만 내일은 그의 약함을 단죄할 것이라고 말하고 술탄은 그리스인 왕이 어떻게 약해졌는지 궁금해 다시 왕비의 처형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14번째 밤 14번째 밤도 끝나갈 즈음 디나르자드가 동이 틀 때까지 어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달라고 하고 셰에라자드는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일야화 어부 이야기 남편과 앵무새 이야기로 이어집니다.